Yeah.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이 짝동네 그런 데를 어머 이렇게 영화 배우세요 혹시? 아니에요? 어머 어디 외국에서 오셨... 어머 여기 이 구멍이야 아이고 여기 물이 안 좋다 소리 한 거 실물로 뭐 정이 안 간다 했던데 취소할게 이군역이 좋다야 이군역이 좋네 아유 고마워요 어디 가니까 맨 째진 것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야 물이 좋다 그치? 응 그래요 엄마 여, 걸려갖고 여기 가운데서 꼽아야 되겠다 단비 챙겨 단비 아니? 단비 챙기라고 단비 챙기라고? 이자 묶어놨다 이자 묶어봐 괜찮아 그 시골로 뭐 돈이 있다가도 꼽다가는 돈이지 돈돈돈하면 못써 돈돈돈하면요 돈이 아무리 도망가 불러 아니 절대 다 챙기라고 아 챙길 때 알았어 언니 아우 저런 언니 옆에 데리고 다니면 돈 벌겄다 그치? 장사도 잘해주지 그래요 여기 오늘 가복 옛날이에요 혹시? 아니야? 맨 재진 언니들만 잔뜩 엄마 이리와 여기 여기가 시원해 여기가 VIP자리 이리 앉아서 놀자 엄마 엄마 이리 오셔 여기 여기 잠깐 앉아계시라 그래 싫어 엄마 나는 안 팔아 뭘 안 팔아 왜 파는데 아니요 공연하는데요 그저 엄마들은 자식들 돈 줄까 여긴 절대 안 팔아 나는 못 팔지 아니면 내가 못 팔면 개가 천년이 깜빡 살았지 엄마 신경 쓰지 말어 어머니 돈에 저기 뭐 주머니에 꼴만해서 돈 안 꺼내 나는 절대로 알았지요? 그냥 저녁이 끝나고 가서 돈 많은 새끼한테 한번 몸뚱아리 팔면 그걸로 끝내면 돼 뭘 어렵게 3천원짜리 만원짜리 팔고 앉아서 그치? 엄마 이리 와 거기 앉아 저기 의자 몇 개 더 갔다네 이리 와서 앉아 엄마가 자리 아프니까 내가 해줄게 거기 보면 페이지를 넘기든가 하면 3단지 사이에 비 내리는 고모령을 시작하는 거 있어요 비 내리는 고모령을 시작하는 매드니가 있어 그래요 거기 앉아 어째 우리 사람들이 이상하게 뒤로만 가다 학교에 하도 찌깐해가지고 한 번도 뒷자리를 안 앉아봤어 어딜 가도 맨 앞에잖아 가운데 앉아 앉아 엄마 앉아 그렇지 엄마 거지 같은 딸이 왔어 그래서 엄마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배수천 좀 늘리시라고 건강 빌어드리려고 아셨죠? 그래요 아이고 딸이요 딸 아이고 좋겠다 우리 막 우리 딸이 셋이야? 팔도강산 아유 죄송해요 아우 막 금방 또 맞게 생겼어요 그래요 찾았지요? 그 노래 딱 끝나면 거기 한매친 각설이 있어 상다시타에 거기 같이 있어요? 그거 제가 딱 받고 나면 그거 주시면 돼 아셨죠? 차렷 경례 같이 박수 그렇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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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2021년도 90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그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의 손을처럼 매우는 하루하루 되시고 우리 젊은 양반들은 그저 물 묻은 바가지에 깨알들로 달라붙듯이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라고 방댕이 운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저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바다에 계신 용왕님 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멋있어? 쪽팔리지 않냐고? 왜 안 쪽팔리냐 지랄하고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얼굴이 못났냐 몸매가 안 되냐 무엇이 하나 부족한 데가 있어야지 얼마나 쪽팔리겠냐 내가 지랄하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도 세상에 아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 씹을 놓은 팔자가 무당 팔자 지랄 팔자 역마살 팔자 타고나 사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그지 아무나 하니 해주라고. 근데 가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평소 생활도 그지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이건 진짜로 실화야 실화. 제가 동네에서 다니면서도 항상 저희 집에서 우리 학원까지 가는데 제가 장구 학원을 하거든.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그러면 짜증은 내 여성 부어타라 막 이러고 가. 근데 어느 날 어떤 오빠가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길에 가다가 니나 너무 이래서 오빠 내가 너무 이쁜 거지? 그랬더니 그 오빠가 뒤로 가면서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막 뒷걸음질하고 도망가는 거야 실생활이 그지 같아 나는 진짜 어쩔 땐 쪽팔려요 우리 애들이 나랑 다니기 쪽팔리대 자 잘하지요? 잘해? 그럼 이제 님 찾아가는 공연 한번 또 할 거야 저기 하늘에 시불로 먹어 바빠갖고 우리 서방새끼가 지 나이 43살 내 나이 35살에 그 새끼 가버렸어 책 요만한 거 놔두고 근데 지금까지 그 새끼들 키우느라고 이직거리고 무릎 막 퍽 벗기고 구름막 뚫으면서 옆 흘러다니고 이러면서 내가 새끼를 키웠는데 그 새끼가 얼마나 잘 컸는지 박수 한번 줘요 내가 요즘 진짜 말 안 했는데 내가 아이들 혼나킬 때 우리 엄마가 저 빌어먹으려면 아이고 저 빌어먹으려면 우리 엄마가 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빌어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도대체 이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거야 그래서 혼내킬 때마다 잘돼 이놈아 이놈아 훌륭한 사람 될 놈아 이놈아 이놈아 장교 될 놈아 이놈아 이제 이 새끼 진짜 장교 됐잖아 박수 한번 쳐봐 진짜 장교 됐잖아 아버지 장교 됐다고 새끼가 잘 키운 거지 뭐 맞아 안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그지 구경하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덕이에요. 맞아. 우리 아들이 김정은 새끼 맞박에 총 겨누고 지금 나를 지키고 있잖아. 그럼 옷 팔아줘야 돼, 안 팔아줘야 돼? 팔아줘야 돼.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그 아들을 낳아갖고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편안한데 옆 팔아줘야 돼, 안 팔아줘야 돼? 팔아줘야 돼. 팔아줘야 되지. 한 가게 3,000원, 두 가게 5,000원. 아우, 도둑냥 개가 참 나쁘냐, 나오. 자! 잘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그렇지
아유 진짜 네 집딸이니 걔 같은 애 진짜 잘한다 그치? 내가 진짜 우리 친정엄매가 좀 아까도 내가 영상통화 맨날 아침마다 우리 이 여사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강리 원동 413번지 우리 이 여사가 사는 집이요 내가 태어난 집이고 우리 엄마가 엄마 욕을 참 잘해 어쩜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자식에 엄마도 그럴 것 같아 아까 내가 한 거 보니까 엄마도 그냥 차지게 욕을 좀 잘하실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도대체 뭔 잡지도 났길래 요년이 온 국민 전 국민 사랑 속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대요 너무너무 감사해 엄마 하고 저를 탁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지랄 말아 빌어먹으려나 널 낳고 싶어 낳겠냐 걔 같은 놈아 네 애비가 올라쳐서 낳지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물이 제일 맛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친정어미 같아서 우리 이 훌륭한 엄마다요 그 우리 엄마가 제일 훌륭한 엄마지 그럼 우리 엄마가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맨날 어디 가서 깝죽거리고 콩콜대 같은 데 가서 상을 받아갖고 와 노래 불러 백마강 그거 요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고 난 우리 딸이 가수가 돼가지고 테레비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요 그래 이번에 한 3주를 모시고 있었어요 허리가 고장나서 와갖고 이제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한 3주를 계셨는데 아이고 데려오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테레비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엄마 테레비 나와 엄마 딸 얘 나오긴 어제 아무리 틀어봐도 안 나와 그래서 요즘 좋잖아요 여기 리모컨에 대고 품바 방댕이 틀어줘 그러니까 테레비 딱 내가 나와 그 큰 테레비에 어머 우리 딸이 테레비에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 동네 가서 소문내고 난리가 났어 우리 딸이 테레비 나온다고 요즘 유튜브 찍어놓은 거 테레비 방댕이 틀어줘 이러면 다 틀어줘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테레비가 맨날 핸드폰 이렇게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보여줘 딸 여기 아줌마 딸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고 테레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 오셨길래 내가 해줬더니 어머 우리 딸이 테레비 나왔다 동네 소문냈대 세상에 시대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만 챙기시고 아프지 말아 아셨죠? 2년 보고 가면 안 아파 2년 보고 가면요 저 순천에 계신 85 되신 어머니도 임신했대야 전화 왔어 아이고 나 가고 난 뒤 생리가 터져갖고 병 걸린 줄 알고 병 갔더니 생리 터졌다고 방디가 이러고 전화 왔어 한 5개월 있다 또 전화 5개월 있다 엄마 또 전화 왔어 엄니가 엄마 왜 그랬더니 아이고야 생리가 끊어진 줄 알았지 그래서 병원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아이고야 방대가 임신했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면 이렇게 건강해져 아셨죠 엄마? 엄마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하나 불러줄게 우리 엄마 좋아하는 3-5에 있는 거 박수치기 좋은 걸로 동배 강아지 하나 줘봐라 야, 엄마들 보면 친정 어메가 생각나갖고 아우 시부름 뭐 세월이 다 망가뜨려놔서 그냥 이제는 다른 거 없어 안 아프면 돼 그치 엄마? 아프지 말어 아프면 엄마만 서러워 새끼들이 알 줄 아우 아이고 어디가 좋은가 요양원이 그건 알아보러 다니지 집구석에 모실 인간 하나도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할 필요도 없어 시대가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럼 또 같이 붙어있으면 그것도 왼수 같네 차리엇 경이
아파트 저거 한 거 여기 어머니들 두 장씩 나눠드려라. 오늘 어저께 어버이날이었는데 어저께 안 오시고 오늘 오셨으니까 제 선물 드릴게요. 이거 두 장씩 이렇게 하나 툭 쳐둬가지고 두 장씩 나눠드려. 알았지? 그 애끼지 말고 막 드려. 엄니 아버지가 건강해야지. 나 한 장 주고 그래도 알고는 붙이셔야 되니까 이게 한 두 장씩 받아가세요. 요거 한번 써보신 사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어디 사신다고? 충청북도 충주시 가곡면 강리원동 413번지. 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안 해.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꼬여. 그죠? 전 20년 동안 이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어요. 우리 서봉 43살에 저쪽 저 하늘나라 간 것도 맞고요. 새끼 둘 있는 것도 맞고요. 우리 아들 아직 군인인 거 맞고 우리 딸은 23살인 거 맞아요. 거짓말 안 해 우리는. 거짓말해서 뭐 할 거예요? 정직하게 삽니다.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설아가 그냥 몸이 서로 죽는다. 그냥 여수 누가 먹는다고 사오시오. 그냥 구경비다 생각하고 팔아주는 거지. 오늘은 특별히 한 개도 많은 두 개도 많은 네 개도 많은. 그러면 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좀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공연 들어가기 전에. 없어? 그지바 그거 찍어야 돼. 그거 찍어서 그지바 알았어 해드릴게. 아따 오늘 시원해서 좋다.
거지 구경하고 가세요. 아이고. 아니야, 이런 공짜 공연 어디 가서 보냐. 어, 요즘 축제도 없고 아주 그냥 어, 저희도 갈 데가 없어 사실. 근데 이 기가 막힌 공간에 우리 슬아쿤바님이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고마워. 어, 오면 가면 거지도 보고. 아이고,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될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하셨죠? 자, 차렷 경례.
주려고 그래, 선물.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저 우물! 저 우물! 뭐, 오빠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야. 니 뭐라 했는데? 저 우물! 그쵸? 내가 뭐라 했어요? 오빠 니 기꾼에게 감기 걸렸으니까 얘 똑바로 말해, 소물을 줘, 소물. 아, 내 몰라, 갖고 먹어, 먹어,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이야. 물. 우리 서방 요즘은 고장 나갖고 저 하늘 날아가갖고 한 번씩 꿈이 나타나서 아, 내 목 말라요. 언니 주세요. 그 뭘로? 아, 이거 말고 저거. 남의 거 탐내 그래. 오빠한테 달라고 그래. 해주라고. 목 말라. 그거 맛있어. 마셔 마셔. 먹어. 목 말라. 거기 앉아. 오랫동안 앉아있으려면 그 시국용 이렇게 되는 건 왜 어, 아버지 가시게? 그러니까 아버지 즐거우셨어요? 어, 엄마, 엄마 사랑해요. 응. 응. 아프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응. 그렇게 이제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보호자인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호자가 된 거잖아, 그죠? 어쩔 수 없어. 짜증날 것도 없이 받아들여야지, 그치? 이제 사람 모아야 되니까 우리 난탐범 치자. 난탐범 쳐가지고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들인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것도 안 받게. 그냥 사람 엄청 많은 것처럼 막 박수만 치면 돼, 알았지? 저 오는 저 새끼들한테 팔아먹을 거니까, 알았지? 자,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으면 가자. 내가 마늘 줄 테니까 오빠 네가 해볼래 혹시? 누가 옆구리에서 2만 원씩 막 달라고 그래.
어, 이게 치약이 진짜 좋아, 이 치약은. 그지? 여기 미량 아랑제에 와서, 제가 미량 아랑제 제가 할마다 했는데, 거기 미량 아랑제에서 사보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 지금도 계속 10만원어치 꼭 붙여달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쓰나봐요. 그래서 꼭 여기 미량에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 좋아서. 그래서 왜 이제 갈라고? 치약 달라고 오빠? 아니 그게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간다고? 아이고 엿 먹으러 간다 소리는 절대 안 하지. 어 조심해 오빠. 거기다 놓고 나면 떡 뜯는다 지랄하고. 혹시 언니 이게 붙었어? 그러면 멸치 볶음할 때 넣어봐봐. 진짜 맛있어. 알았지? 그래요. 아, 이제 나는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제 뒤에 펌펌펌 이제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빼먹고 다 빼먹고 그리고 이제 뒤에 틀만을 딱 주는데 왜 잘못됐어? 한 번 더 낭타하고 줄까? 그럼 죽으라고 그지? 제일 빠른 거랑 뭐라고? 그러면 제가 고마스란 노래 여기 계신 분들 또 왔다 가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해서 제 고맙소란 노래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물로 갈 겁니다. 할 거 너무 많은데 아우 씨불 뭐 그지같이 보고 가는 사람밖에 없어갖고 자 고맙소 차렷 경례
내 사랑